다크소울 어디 갔지? 다크소울 여깄다. 다크소울 화면이 안 나오네. 다크소울 2. 다크소울 2할 겁니다. 착착하네요 좀. 뉴게임 요즘 너무 턴제 게임만 해서 약간 손이 가는 게임도 할까 해서 다크소울을 켰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주말이죠. 주말에도 다크소울 해야겠네요. 전에 한번 깨봤기 때문에 아마 금방 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고생해서 깨긴 했는데 DLC에서 길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게임이 문제 없죠 뭐. 복잡한 게임 한두 번 해보나? 수많은 스팀 게임을 정복해온 내게 다크소울은 갓난아기 게임이지. 솔직히 다크소울보다 어려운 게임 많았기 때문에 아, 문제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내가 떠드는 소리가 듣기 싫겠지만 이거 솔직히 이 영상 안본 사람 없죠? 아, 다 보지 않았어. 이 내용 뭔지 알죠? 내 얘기나 들으세요. 아니면은 알아서 찾아서 보던가 사서 보던가 하시고요. 저 다크소울 저번에 깰 때가 제가 혈압 터져서 입원하기 전이었거든요. 지금 혈압이 한번 터진 뒤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약간 비교를 해봐야겠어. 내 생각에 비슷할 것 같은데? 약간 눈이 안 받아서 그렇지. 오늘 지금 3부거든요? 시간이 넉넉해서 오늘은 다크소울 하고 갈 겁니다. A great king built a great kingdom. I believe they called it Dranglake. Drangleic. Perhaps you are familiar. No, how could you be? But one day you will stand before its decrepit gate without really knowing why. 길다 좀 영상이. 벌써 1월달 20일이나 지났네. 유튜브가 조회수가 안 나와서 조회수가 안 나온다기보다는 좀 빠져서 자좀 이제 20분 단위로 자르는 거 다시 하고요. 어지간한 거안 올리겠습니다.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가끔 하는 거. 다크소울 이거는 통으로 올리던가 하고 스카이림 마블 같은 거를 이제 잘라야겠죠? 이거 다 회차를 하면은 새로운 아이템이 나온다 그랬나? 이번에 깨게 되면 다 회차도 한번 해봐야겠다.
야, 옛날에 다크소울 2 처음 사서 했을 때는 되게 그래픽 좋아 보였는데, 게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너무 내 눈을 더럽혔어. 이런 분위기가 옛날에 반지의 제왕 1, 플스 2 사면은 반지의 제왕 1 줬거든요. 진짜 그래픽 너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Z, 제가 바꿨거든요, 이거? 예전에? Z가 약이고, X가 강. C랑 V는 반대 손인 것 같죠? 스페이스바로 고르고, A가 아이템 먹는 거였고, 아이템 없으니까 못 먹네. 점프가 G. 나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의 세팅은 보통 게임을 자주 쓰거든요. 저번에 파이터즈에서 썼었고, 드래곤볼. 뭐야? 뭐야, 저거? 이런 것도 있었어? 안녕? 오, 되게 많네? 아, 가야겠다. 나 사당할 것 같다, 야. 아, 가자. 아, 이 게임 특이한 게 캐릭터를 보통 만들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게임은 도착을 한 다음에 만듭니다. 저 방에 들어가면은. 할머니들이 있죠? Seems to be 옛날에 the 반지의 제왕 rules. 진짜 재밌게 했는데 달고 살았는데 진짜 Oh my, 그런 your 게임 face. The face of the 난 그런 게임 좋아하는데 난 그런 게임도 많이 사서 하거든요 그런 류요 It's an 근데 되게 undead. 평가가 안 좋아 스팀에서 재미없다는 An 평가 되게 undead 많고 has come to play. 뭐 이게 Well, I받아들이기 love you. 차이지 All the ones like you. You spoke to 아니 that 게임 stupid 사면은 뭐 old한번 dear. 키면은 한, 내 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해서 이제, 클리어하면 삭제하고 그냥 안 보거든요. You'll go hollow. 약간 뭐, 느낌이 영화 본다고 생각하고 영화 가서. You'll become one of them. 그런 식으로 한번 하고 안 보니까, Hollows prey 아, 가격대 생각하면 upon them. 영화보다 훨씬 비싸지? 6만원, Feast 7만원 on 하니까. their souls. This is the fate of the curse. 게임이 아무래도 하나 딱 잡고 그것만 온라인 게임처럼 몇날 며칠 하고 약간 그런 유형도 있으니까 뭐다 스타일 따라 다른 거 What 아니겠어? is your name? 오히려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것 같아. 유튜브 각도 잘 나오고 유튜브에서 하나 그냥 하고 끝내면 되잖아. 아, 이름이야? 이번 컨셉은 인디언으로 가자. 인디언. 창 쓰고 그래 인디언으로 가자 최강의 인디언 전사 할라피뇨 할라피뇨 네덜란드로 할라페뇨라 그랬나? 뭐 나는 피뇨야 할라피뇨 가자 오늘 스카이림 분량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하겠습니다 It's a human effigy. Take a closer look. Who do you think it's supposed to be? Think back, deep into your past. 손가락이 Yes, 그래픽이 너무 it's an 구려. effigy. 너무 구려 저거. 중요한 장면 손가락인데. 저거 좀 예쁘게 해주지. 이번 장면만 한정해서라도. 너무 솔직해. 어떻게 할까? 체격은 너무 뚱뚱하면 안 되겠지? 마른 건안 돼. 이 정도가 나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체질은 근육질로 해서 인디언. 인디언 어느 얼굴이 어울릴라나? 어울린다, 야, 이거. 인디언 머리 없어, 인디언 머리? 이거? 어울린다, 야. 파인애플인데? 할라피뇨. 할라피뇨. 색깔 같은 거못 정하나? 여기 있네. 적색으로. 아, 이거, 오케이 눌러야지 되는구나. 녹색도 좋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이거 할라피뇨는 붉은색이지. 할라피뇨가 원래 녹색이지만 가끔 붉은색도 있거든요. 야 머리만 초록색으로 하면 되겠다. 오, 야 미쳤는데? 어두움. 밝음. 와 진짜 매워 보인다. 홍조. 그렇지. 색 과장. 뭔 차이야? 이게 더 어울리지 않아? 몸. 오, 야 색깔 좀 봐. 머리카락 색깔. 초록색이지? 너무 역겹게 생겼다. 얼굴. 야, 얼굴 야, 좀 상세하게 가자. 눈썹 색깔 왜 이래? 눈썹 필요 없지 않나? 눈썹 없애자. 얼굴 눈썹 좀 봐봐. 없애. 아, 눈썹 필요 없어. 무슨 인디안 전사한테 눈썹이야. 입은 화나 있는 입으로 할래. 굴곡. 함몰. 돌출. 교합이라고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되지? 아하. 아, 입 꼬리를 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 할래, 그냥. 귀찮아. 자, 직업은? 창쓸 거거든요? 아, 창 쓰는 걸 떠나서 그냥, 뭐가 어울릴라나. 야, 이거지. 도적. 도적 가자. 야만인 그 자체. 생명의 반지. 인간 조각상. 치료 물품. 귀한 해표. 나 생명의 반지 할래. 이 할머니들이 이 스탯을 초기화해주는 능력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후반에 쓰이겠죠? 창으로 깰수 있을까? 나창 거의 안 써봤는데. 너희 때문에 졸려 뒤지겠다. 그만 떠들어라. 아. 안 보면 찝찝하죠? 뭔가? 53분쯤에 켜지 않았나? 자. 이거구나. Q구나. 어떻게 빼지? 나 보호도 있어. 와. 최강의 인디언 할라피뇨의 삶. 장갑 빼. 장갑 같은 건안 어울린다, 야. 아, 왜 이렇게 돼 있냐, 이거 바지? 인디언 같지 않잖아. 다 벗고 다녀라, 그냥. 다 벗고 다녀, 그냥. 몰라. 인디언 전사 할라피뇨의 삶, 시작한다. 색깔 너무 예쁘다, 야. 야, 이렇게 된다고? 이거 좀 진지한 게임 아니었어? 좀 다크한 게임? 야, 너무. 개그 캐릭터가 됐잖아. 야, 너무 인디언 그 자체잖아, 야. 야, 이거 대박인데? 프레데터에서, 프레데터 1 옛날 그 작품에서. 처음으로 프레데터를 느낀 그 인디언 같은데? 느낌이? 아주 억세 보여.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는 아마 내가 알기로 튜토리얼이었을 거예요. 게임의 시스템을 알려주는 데고요. 아마 여기까지 그럴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고 저쪽까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그냥 거대한 게 있죠? 보통 하마라고 부르는데 저는 저기가 이제 성별을 바꿔주는 걸로 알아요. 여자가 되면은 가슴에 브래지어가 생기고요. 저는 이동하겠습니다.
도끼 좀 안 어울리는데 역시 인디언은 창이지. 헤카테처럼 창 들어야지. 블랙가드에서 헤카테를 쓴 이후로 인디언이 좀 땡겨. 헤카테가 멋졌어 걔가. 싸움도 잘하고. 너무 뽀송뽀송한 거 아니냐? 빨리 가죠.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저는 편한 대로 가겠습니다. 좀 쉬운 대로. 괜히 갔다가 숨도 못 쉬고 처맞을지 모르니까. 자. 사실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게임 영상을 볼라는데 너무 몇년된 영상은 보면 약간 이제 흥미가 안 가는 최근 영상. 뭐 다크소울 올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원래 다크소울만으로도 유튜브로 진짜 인기 채널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플레이하진 않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고인물들은 보스 잡는 부분만 편집해서 올린다던가. 순식간에 막 타임어택으로 깬다던가. 게임 자체를 이제 즐겨보도록 하죠. 이런 거는, 이런 게임이 특히 이제 막상 할라 그러면은 저렇게, 방금 봤죠? 우물에서 나온 거. 저런 게임이거든요. 저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막상 할라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공략도 봐야 될 수도 있고, 길에 따라서. 전 여기로 갑니다, 항상. 뭐, 덩치 큰 애들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좀 만만해서. 재밌어 보이는데, 하려면 뭔가 짜증나고. 그런 류 게임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런 게임이 오히려. 조작감도 좀 이질적이기도 하고. 익숙해지면은 쉽다 쳐도. 특히, 제 채널은 약간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무료 게임 위주로 하고, 게임에 돈 쓰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게임 자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게임을 봐도 약간 느낌이 안 살거든요. 그냥 다 잡아버리니까 순식간에. 적당하게 플레이하는 영상. 레어하지. 고인물들 많은 게임은 보통 이렇게 안 올리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를 뉴비가에서 밀리부터 성장해 나가는 거 올리는 느낌으로. 이거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니까. 제가 너무 싫어. 존나 센것 같아. 길 있지? 먹어줍니다. 아까 저기서 보였죠? 원래 반대쪽으로 점프를 할 수가 있는데. 아, 왠지, 아, 뭐야. 이런 게임이거든요. 방심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 보이면 안 돼. 인디언이니까 활 써도 되겠지? 인디언의 도끼는 좀안 어울린다? 할라피뇨의 죽창 맛을 보여줘야지. 반응이 좀 엿다, 쟤는. 지나갑니다. 어우, 야. 좋아. 뭔가 약간 손맛이 좋은데? 나 잊고 있었는데, 에스트병.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에스트 조각 모으는 거는 내가 초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반은 예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노데스로 깬다고 못 깼지만 결국 깬다 그러고 터졌죠 혈압이. 이것 때문에 터진 걸지도 몰라. 좋아. 당연히 등록을 해야겠죠? 여기였나? 가자고. 내가 알기로 옷이 가벼우면은 무게가 좀 넉넉하면은 좀더 이렇게 빠르게 왔다갔다 했던 걸로 알아요. 인디언들은 막 이제 오르르거리면서 막 왔다갔다 막 싸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창이랑 화살하면 인디언 그 자체인데? 너무 근데 잘, 너무 쎄 보인다, 멋있다, 야, 한라피죠. 좀 개그로 만들라 그랬는데, 야, 몸이 멋지니까 멋있는데?
쟤는 왜 저기 있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왜 그래 진짜. 어어 벌써? 벌써 나 한 개야 벌써? 안 돼. 야 벌써.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안 돼. 아직 이제 시작이야. 아이템 있다. 가자. 시작은 코 파면서 편하게 하려 그랬는데 바로 때려버리네. 우성 먹을까? 할라피뇨의 얼굴 좀 보자. 야, 썸네일이야? 아 스페이스바드로 빨리 가는구나. 어 토끼 되게 좋다. 느낌이 딱 무기라는 느낌이야. 이 게임이 특이한게 좋은 무기 쓸수록 힘들어져요. 게임이 기본 무기가 세고 뒤로 갈수록 약간 이제 좋은 무기가 오히려 안 좋은. 정말 특이한 게임이죠. 다른 게임은 이제 좋은 무기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건 그냥 기본 무기로도 엔딩까지 문제 없는 걸로 알아요. 오히려 더 유리했던 걸로 압니다. 화려하고 큰 무기 쓰면 좀 느리고 뭐 장단점이 있지만 다 작은 무기로 하는 게 제일 DPS도 세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창도 아마 좋지 않을까요? 창을 써본 적이 없는데 행베이가 없어서 좀 잡기 번거로울라나? 길 있네? 아! 발차기 하는 거 봤나요? 이런 게임이에요. 몬스터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사다리에 있으면은 발차기를 갈깁니다. 저기도 아이템 있네. 저런데 이 아이템에서 어떻게 먹냐? 신기하네. 핏방울 있죠? 핏방울이 이제 다른 유저가 죽으면은 생기는 걸로 압니다. 저 핏방울을 클릭을 하면은 어떻게 죽었는지 저 하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야! 됐어 가자. 원래 귀찮다 야. 우석 좀 주면 안 될까? 무석이 너무 후달리는데? 그림자만 봐도 그냥 막 가면은 뒤통수를 막 때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막 뒤통수 후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적으로 골랐는데 어떻게 약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단검 도적이 아니라 그냥 도적 그 자체야. 산적 같은 느낌이야. 그치 이렇게 다 나오기. 아 두 마리 나올 줄 몰랐는데. 잘 가시고요. 여기서 나왔죠? 뒤에서 때리면 이렇게 후방 어택이 되네요. 잊고 있었는데 일부러 알려주려고 만들었나봐. 당연히 그치 좀 센 놈이 나온 것 같은데. 전진 강타를 누르면 이렇게 점프 공격도 생깁니다. 신기하죠? 이 약타가 방패킥이겠지? 이게 점프니까. 활도 써보고 싶은데 쓸 기회가 안 잡히네. 여기서 한번 써볼까? 뭐 눌러야 되냐? 이 E? 하고 Z 누르면 되네. 위에 보이나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훅 가겠는데 이거 잘못했다가? 한 손으로 한번 쳐보자.
한 손으로 치면은 약간 뭐 빠르고 지구력 그런 거 있는 건가? 빠른 건 상관없나? 지구력이 덜 소모되나? 창은 양손으로 때려야지 멋있겠지? 결전 느낌이잖아. 오우야. 어, 야야야야야. 양심 없네 이거. 또 있냐? 없지. 없지가 아니라 길이 없는데? 체력 없어 나. 아니구나. 아, 이렇게 온라인 유저도 부를 수가 있어요. 저번에 저 쩔어주겠다고 왔다가 털리고 털려서 그냥 죽으면 아웃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게임은 이제 디아블로처럼 추가 인원이 붙으면은 난이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아직 이거 대장장이 열쇠. 대장장이 도와주고 오자. 대장장이가 창 팔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도 이것도 유저야? 이거 유저네? 왜 이렇게 유저가 많아? 이거 언제적 게임인데 이거 1, 2, 3까지 있거든요? 지금 뭐 2예요? 제일 애매한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 너무 어두워 맵이. 가자 할라피뇨. 어? 휴석. 일로 갈 수 있지? 아이템도 있네? 나 돌아가면은 아이템 먹을 수 있는 거야? 창 얼마나 하지? 아까 보니까 곤봉 1000원 아니었나요? 창... 창이 곤봉보단 비싸겠지. 곤봉은 그냥 나무... 나무 그거 아니야? 나무 토막? 곤봉이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잘. 연다. 내가 갖고 있는 도끼랑 바꿔주면 안 될까? 잊고 있었는데 활도 소모품이죠 이 게임은? 쇼포를 주네요. 나중에 다시 오라고? 대기를 하면은 보내주시지 않으려는지. 어떤 창을 써야지 멋있을까? 기본 창 일단 써야겠지. 창은 쓰려고 한 거니까. 있네. 1,400원이나 해? 미쳤네. 꺼지네. 1,400원? 야, 800원. 주세요. 거금 투자합니다. 응시가 몇이죠 저거? 9에 14야? 몇이야 이거는? 오, 9에 12네? 어, 드디어 할라피뇨 완성. 빤스가 마음에 안 들어. 더 인디안스러워야 돼. 포스원 복장 같은 게 필요해. 할라피뇨 정 올릴 거 없으면 이거 올려야지. 스카이림이 아마 4편 나올 테니까 20분짜리로. 다크소울 얼마만 있니? 오! 야 뭔가 모션 좋은데? 어 행배기도 있어! 행배기도 있구나 창에. 뭐가 좀 왔다갔다 거리지 아니 이거 뭐냐? 어, 아이템 있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웬 창이? 인디언의 상대는 못되지. 인디언의 상대는 못되지. 선조님의 곁으로 보내버리겠어.
게임 수준. 아 이거 내 수준. 어 왜 이렇게 좋은 거 같냐 창이? 창이 내가 알기로 관통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관통 데미지 같은 거. 내가 레이피어가 관통이 있어서 되게 좋은 걸로 아는데 창도 좋을 것 같아. 생긴 것도 약간 깔끔하고. 덤벼봐. 이런 덩어리가 초반에 나오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데미지 짱 쎄. 오 짱 쎄다. 위치도 길어. 오 좋다. 야 어 안 죽었네. 내가 알기로 이거 쇼컷인 걸로 알거든. 여기다가 화염병을 터뜨리면. 근데 제가 화염병이 없거든요. 그럼 가야죠 뭐 그냥. 죽으시고요. 우석 담벼. 담비라고. 방어깨기 어떻게 이거였나? 빨리 갑시다. 나 뭐하는 애였냐? Hello there. Well, I hope. Oh, Hog. My name is. Peyton. Be careful out there. Oh yes. There's treasure in there for certain, but the entrance locks from behind. 보물 있다고 했는데 입구가 닫힌다. This warrior, you see, the rather brusque fellow. I still have the gent's ring. I do. 아 그래? 함정이야 저게? 좋은 놈이네. 왜 저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지 맘대로 살겠다는데 뭐 나랑 상관없지 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죽여! 방패 아 방패 개. 어디서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아 저기 있구만. 아, 들어. 아 야야야야야. 인디언이 살아가기엔 너무 삭막하구만. 날개형 스피어 뭔데? 1400원 주고 샀는데 뭐야? 이거 뭐야? 더 좋은 거 아니야? 힘이랑 힘은 괜찮겠지. 민첩을 찍어야 되네. 이거 쓸래 그냥 귀찮아. 그리고 이게 더 인디언 같아. 날개형 스피어 쟤네가 주는 거구나. 아 쟤네가 끼는 스피어가 내 스피어보다 좋은 스피어야? 그럼 여기 길바닥에 있는 망자들보다 안 좋은 스피어 끼고 다니는 거야 나는? 이런 담벼. 다음 고객님.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보니까. 우석 뭐야? 아이템? 미쳤냐? 와 진짜 소름이네 게임. 야 몇 대를 때리니 그거를 진게임아. 가자. 방패 끼면 마감 때릴 수 있어요? 아 이번 컨셉은 인디언이기 때문에. 인디언은 방패를 끼나 인디언도? 그래도 뭔가 창이 좀 예쁘네요 하나만 되니까. 아, 너무 많이 들고 시작하면은 아이템 있네? 라지 실드? 한번 해볼까 그래도 해보라 그랬으니까. 야 방패가 되게 깔끔해 보인다 야.
어떻게 깨지나? 어떻게 끼죠? 아, 이거야? 어떻게 막지? 오. 스파르타 같다, 스파르타. 이동해서 가도록 하죠. 내 기억이 맞다면 아래가 보스였던 걸로 알거든요? 그니까 세이브하고 가겠습니다. 세이브를 합시다. 아, 그니까 뭐 반지 받지 않았나? 야, 인디언한테 반지는 좀안 어울리는데 끼지 말까 그냥? 아, 그래도 반지는 껴야겠지? 손가락이 심심하잖아? 최강의 인디언이 돼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 장비로 시작하는 게 이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네. 18 찍어. 이거 그냥 낄까 창. 굳이 뭐딴거낄 필요 없잖아. 나 900. 빨리 가죠. 얼굴이 보고 싶은데? 야, 너무 인디언 같다. 야, 얘, 너 그거 아니냐? 아, 뭐지? 영화에 나오는 참수인. 오, 야, 씨. 뜬금없네. 아, 맞아. 보스방 앞에 있는 게 NPC인 걸로 기억합니다. 야, 무슨 이런 애가 나오냐? 나랑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 나는 빤스맨인데. 됐어, 가자. 나한테 맞춰서 나와야지. 할라피뇨 첫 보스. 디비니티도 인디언 컨셉으로 시작했는데. 디비니티도 인디언 컨셉으로 시작했는데 약간 좀 중갑 전사가 됐으니까 얘는 가볍게 가자. 턴제는 전사가 중갑 입어야지. 이건 뭐 어떻게든 깨겠지 뭐. 내가 알기로 벗고 하는 게더 좋은 걸로 알거든요? 벗고 하겠습니다 그냥. 어우야. 데미지가 너무 낮다야. 인디언을 그 정도로 밟을 수 있다 생각하나? 어? 인디언을 그 정도로 밟을 수 있다 생각하나? 잠깐만. 발이. 어우, 야. 발장구만 칠 거야, 진짜 계속? 평생 이렇게 게임할 거야? 왜 그래? 어우, 야. 잠깐만! 나 지구력 없어, 지구력 없어! 근데 저거 왜 뽑은 거냐? 뽑을만 했군요. 왜 뽑기는 나 잡으려고 뽑은 거지. 할라피뇨, 내가 알기로 이 게임 죽으면은 피부색 변하거든요? 할라피뇨 상한 꽃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안 죽고 다 깨겠습니다. 가능하면. 좋구만. 그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뭐. 쟤 뭐냐? 왜 여기 있냐? 집으로 보내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뭐 있네?
덩치를 보니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네. 난 창 하나 있는데. 어, 이 게임이 이제 보스를 잡으면은 뭐야? 뜨지 않았어 방금? 보스 소울을 줍니다. 이걸 이제 먹으면은 경험치가 생기고 이걸로 아이템도 사는 걸로 아는데 거인이 뭐 인디언이 쓸 아이템 주겠어? 어차피 창 쓸 거기 때문에? 레벨업이나 하자. 나는 경험치를 원한다. 아, 좋은 창 낄까 그냥? 그것도 괜찮잖아. 체력은 엄청나게 올려주고요. 좋은 창 껴보자. 어차피 창 업그레이드하고 할 거 아니야. 좋은 키면 더 좋지 뭐. 양손으로 돌면은 완력이 딸려도 잘 드는 걸로 압니다. 뭔 차이 있는 거냐? 아, 찌르기네 얘는. 그게 없네. 횡베이가 없네.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지나? 일단은 여기서 이제 못 먹은 아이템들 먹어주고 가겠습니다. 나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 먹는 거. 아까 일단은 여기에서 저쪽 길로 가서 뭐 먹었었죠? 오, 뭔가 긴 것 같다, 더. 어. 더 좋은진 모르겠는데, 긴 것 같긴 하다. 어,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어디 인디언 창 같지 않은데? 괜히 바꿨나? 네 번까지 찌를 수 있네? 보물 상자가 있다. 재생의 반지? 반지도 주네? 체력이 서서히 회복된다. 야, 할라피뇨 매콤해졌죠? 계단 있네요. NPC냐? 우와! 잠깐만. 쟤랑 싸울 필요 없잖아. 내가 가까이 간 내 자, 그랑 랜스. 랜스. 올. 듀쿠몬, 듀쿠몬이 쓰는 무기네? 난 가겠네. 아, 랜스, 창은 아깝게 더 예뻤다, 솔직히 말해서. 아, 일로 가면은 맞다, 그, 주지. 먹으러 가자. 뭐 올린 것도 없는데 뭐 잊을 뻔. 어, 이거 창 오히려 짧은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 여기에서 어야 내려가야겠다. 아이템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쪽이었나? 이쪽 맞나? 저쪽이겠지? 바닥은 뭐? 오! 쓰레기 게임. 우석. 여기도 있네. 야, 봐봐. 오, 야, 되게 긴 것 같아. 근데 뭔가 좀 느리지 않나? 기본 알보다?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나 또 성능충이기 때문에 컨셉질 하더라도 성능은 봐야지. 기본 화살이 좀 어울려. 이거 너무 길다. 이거 좋다 이거. 좋긴 한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는 거구나. 갈 수 있는 거 맞지? 갔는데 뭐 떨어져 뒤지고 그런 거 없죠?
어우야. 그리고 다크 소울 안 해봤어도 누구나 본 적 있다는 그 장면, 이곳이죠. 돌멩이 굴러오는 거.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저건. 여기에서 에스트병 개수를 늘려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열쇠를 줍니다. 열쇠 주던 거 맞지? 왜 안 주냐? 가옥의 열쇠 이거 주네요. 보내줘. 아 이거 없다. 이거 어떡하냐? 내가 알기로 근처에서 뭐 먹는 데가 있던 걸로 아는데. 할머니도 말 걸면 돌아가는 걸로 압니다. 깬 구역을 말 걸면은 돌아가는 걸로 압니다. 다른 곳으로 가볼게. 이게 가나 보네요. 가옥 가자. 저기 제일 큰 건물. 저게 가옥인 걸로 압니다. 나 무기 좀 테스트 좀 해볼까? 세 번 하면 오링.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 짧은 건 알겠는데 인디언 같잖아 이게 더. 지구력도 덜 달고. 이걸로 할까 그냥? 데미지는 뭐 어때? 데미지 보고 하나 그냥. 룩다 민첩 찍으면 데미지 세지니까 뭐 잘 찍었네. 여깄네. 파라스의 돌 어디다 쓰는 거였지 저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장치를 움직여. 장치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게임 아이템 이름이 알려졌죠?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정체가 뭘까? 쇠기석 파편 횃불. 죽을 만한 게 있을까? 여기 또 있나 혹시? 밖에 나갈 수가 있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뻐 보이지 않나요? 뭘.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도 불행하겠다. 뭘 어떻게 하고 살아도. 이게 진행 상황 알려주는 거였나? 내려가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할 뭐야 얘. 대화를 해결하자 우리. 왜 이렇게 세냐 너. 꺼지시고요. 행백이 되게 세다. 아이템도 있네. 아 여기서 아마 여기서 조각 주지. 여기 조각 주고 그 아까 그 초기화 할머니한테 주면 초기화해 주는 걸 여기서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할매 그릇. 돌멩이 생겼으니까 아이템 먹으러 가야겠다. 아 이게 좋을라나. 윙드가 좋. 이것도 긴데 보면은 이게 마음에 드는데. 난 이게 기본 부위가 이게 인디언 거 같아. 털도 박혀 있고. 할머니 여기 왔네요. 언제 왔더냐? 혹시 레벨업 가능? 아 맞다. 야, 옷 좀 봐. 이게 되게 매력 있는 방어구랑 무기랑 방패랑 나와서 되게 저 같은 이제 이런 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저는 뭐 창만 쓸 거니까 관심 없거든요. 할라피뇨 디자인 마음에 듭니다. 여기 가면 어떻게 진행하더라? 기억 안 나는데 나?
이렇게 갔지? 하도 옛날에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애초에 많이 깨본 것도 아니고 한 번 깨봤거든요? 한 번 깼는데 이 정도 기억한 건 대단한 거지. 야, 그 도마뱀 그거 잡아야 되는데. 야, 너무한다, 야. 보이지도 않는 데서 들어와 버리고. 찹! 자식 말이야. 그 돌멩이 쓰는 데가 있었는데. 아, 저기구나. 몰라, 무시무시하는 곳이야. 어, 졸라 무섭네. 어, 어우, 얼마나 나오는 거야? 뭔가 되게 세다? 뭔가 되게 센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때려줘야지. 인디언인데. 이 정도 공격력은 나와줘야지 빨개 벗고 살 수 있는 거지. 상자 있다. 보물상자의 주의. 저런 뜻이구만. 아, 이거였어, 이거였어. 징그럽게 생겼죠? 옛날에 그 외국에 진실의 입인가? 뭐죠? 손가락 넣으면은 입 다물어 잘라버린다는 거. 손 넣으면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여기도 함정 있냐? 아, 메시지 읽을 수가 없어. 내 생각에 같은 함정 두 번은 없어. 원반 하나. 건반이 최종 형태까지 업그레이드해주는 아이템을 알아요. 반지 나왔네요? 가자. 초록색과 붉은색의 기운이 흘러 넘치는. 공격하라고? 오? 개 굴한 줄 알았는데. 오, 야,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이템? 창? 일단 죽어있냐,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생명의 반지, 큰 쇠기석 파편. 이게 생명의 반지 아니냐? 아, 뭐야, 이렇게 금방 주는 아이템이었어? 좀 레어한 거 아니었어? 금방 주니까 초반에 좋겠지. 일단 집에 가고 싶은데? 저거 먹었으면은 된 거 아니야? 아, 여기였나 보다. 아, 일로 가는 거구나. 일로 가기 전에 그 덩어리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걔네가 먼저 잡는 거라고 누가 했던 거 같은데, 저번에 할 때. 내가 그걸 왜 안 잡냐 그래서 잡으러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 이렇게 날 반겨주냐, 얘. 당황스럽게. 이 창 쓰자, 그냥. 마음에 든다. 지구력도 별로 안 달고. 성스러운 대수의 방패. 잠깐만, 하나 올려준다고? 업그레이드나 할까, 우리? 더욱 새로운 강화를 위해서. 원래 이렇게 뭐
빔이 됐나? 게임이? 강화. 어, 네 개? 어, 야, 이렇게 많았어? 졸라 많았구만. 한 번 더. 어? 아, 파편 두 개 들어가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가자. 덩어리 있는 걸 잡으러 가면 덩어리란다. 어, 여기였을 거야, 여기 구멍으로. 길이 그렇게 많죠? 이거 말고도 두 개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가는 길만.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거구나, 기안의 뼈. 저 뭐 하는 데냐, 그럼? 가자. 아. 다크소울 어려운 게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바운드 바이 플레임이 훨씬 어려웠던 것 같아. 난이도 조절이 되는 게임이니까 난이도를 낮게 하면 쉬운 것 같긴 한데 높게 하니까 진짜 극혐이었거든요. 특히 최종 보스가 다크소울 보스들이랑 비교도 안 되게 셌던 것 같은데. 빤스가 필요한데 붉은 빤스가 할라피뇨를 돋보이게 할 붉은 빤스가 매콤한 죽창을 가진 남자 할라피뇨 출격! 출격! 야, 왜 이렇게 피가 많아? 스위치가 있다고? 레버 만세? 레버 있네? 못 땡기는데? 빰빰빰. 한 시간 가까이 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을 못했어? 아, 너가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관심이 간단다. 세이브가 최고야. 들어와. 어, 세대. 복구네. 이렇게 복구였나? 아, 야, 왜 이렇게 튼튼하냐? 행백이! 오! 야 행백이 됐다 쎄! 근데 좀 느리다 행백이. 바꿔서 싸워볼까? 얘까지는 이걸로 잡고 윙드 스피어로 한번 때려. 아, 윙드 스피어 업글이 안 됐지? 좀 업글 했는데 이 정도라는 건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어, 지금 저렇게. 어우, 야 씨발. 어, 야 무직한 거 보소. 오오오! 왜 그렇게 빨라 갑자기. 어, 야, 왜 이래? 왜 무식하냐, 얘. 죽으세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서 관통 데미지 같은 거? 그런 거 없나 본데, 그냥? 덤벼. 어, 거기도 아이템이 있냐? 잘 가시고요. 야, 인디언한테 너무 강력한 적이다. 저건 뭐냐, 호신부는? 아, 맞아. 이거를 내려야지 저기 보이죠? 저 둥근 게 올라오면서 보스방이 낙뎀이 사라지... 낙뎀이라고 해야 되나? 죽는 게 사라집니다. 그래, 이거 투기장이었어. 또 하다 보면 기억이 나네. 신기하네. 어, 야, 잠깐만. 그만해. 아, 이거 2대1은 좀 아니죠. 하나씩 오세요. 하나씩 오세요. 그렇지. 하나 빠꾸 하죠. 어, 뭐하니?
이것만 때려도 잡겠는데? 그래 이거 이거 이런 데서 넣어놨어. 저기 아이템 하나 안 먹고 왔는데 뭐 상관없겠지 뭐. 아, 저 거인들은 무조건 강타로 잡아야겠다. 어떻게 강타가 행백이냐? 찌르기는 건데. 노래 왜 이렇게 크냐 소리. 덤벼봐 덩어리. 야, 너 너무 아까 그 걔랑 차원이 다른 거 아니냐 여러 의미로? 왜 호구네? 잘 가시고요. 내구도 괜찮을까? 보스방인 것 같은데. 그래 이게 보스방 그거죠. 계속 물 내린 거. 이런 낙댐이 없는 걸로 압니다. 어 없죠 지금? 어우야 덤벼. 야 같은 창병이야? 같은 창병이라고 하기에 너는 좀 너는 좀 심하구나. 아 야 그러지 마. 나 약 먹을 시간이야. 덤벼. 이렇게 못 피하니? 아 데미지 별로네. 200. 어 얘는 그런 거 좀 없나봐. 그냥 튼튼한 놈인가봐. 아 왜 다쳐맞냐 이렇게. 아 좀 멀리서 때려도 되겠다. 아 오세요. 정글의 힘을 보여주겠다. 야성의 힘을. 아 중장갑의 힘을 볼 뻔했네. 어우 야 잠깐만 너무 센 거 아니니? 어 미친놈. 봐주면서 할 생각 없냐? 야 쟤 투구에 뿔 달렸는데 방패로 가려지네. 개신기하네. 무슨 어팔로 갔네. 잘 가세요. 아 야 왜 안 돼. 잘 가. 쟤 갑옷 벗으면 되게 뚱뚱할 듯. 용기병 걔 걔는 뭐 지가 끼고 있는 거 주겠지 뭐. 방패랑 도끼창이었죠? 도끼창은 안 어울리니까. Are you from these? My name is Liz. I have come. I can see, but the cost of it. 뭐래? Oh, done so soon. 난 집에 가겠습니다. 약간 창 좀 그런데? 창이 뭔가 상성이 있는데 보스한테는 상성 없나봐? 지구력 어때? 좋아. 남은 능력치로 업그라자. 남은 능력치 개꺼 필요 없잖아 덩어리꺼. 창든 애가 주겠지 창은. 아니 뭐 줘보세요. 두 개 있으면 됐나? 아 더럽게 비싸. 어 나 큰 거 있었네. 좋아 한번 이업. 레벨업이요 레벨업. 그래 지구력 100. 그렇지. 아 남은 건 우석. 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쇼핑해서 가겠습니다. 우석 전사 가자. 우석 어디지? 여기였나? 들어간다 그런데?
저거 왜 잡아야 되는 거지 먼저? 잘 모르겠는데? 저거 안 잡으면 진행이 안 되나? 가자, 업글도 많이 했겠다. 개쎌 듯. 들어와. 오오! 미친 거 이거. 뭐 오니? 오면은 안 되는 거야. 오면 다 죽는 거지. 검 졸라 세 보인다. 어, 나 되게 센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야, 소리는 들리는데 나오진 않냐? 야, 이거 나 아이템 없냐? 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그림자가 너의 위치를 알려준다. 올라가기만 해. 강하다. 이것이 할라피뇨. 왕자들 따위가 어디서 살아있는 인디언을 이길라 그래. 가볼까? 아이, 펑퍼짐만 해. 되게 세 보이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안 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덤벼라. 아, 맞아. 이거 옆으로 피해져. 이것도 찌르기랑 그거랑 비슷한. 떨어져 죽겠다 이러다가. 어우, 야. 뒤에 리어카 있어요. 어우, 야. 어머야. 잠깐만. 왜 이렇게 호전적이냐? 어우, 야. 보내주세요. 어우야. 먹었는데 도룸부기잖아. 못 짤 거야 이거. 하! 자식 구석에 몰린 건. 난 도망가겠습니다. 오우, 야. 날아당겨 아주. 정신 못 차려. 호구 왔어? 아, 약하죠? 어디서 인디언을 이길라 그래? 뚱땡이가 살이나 빼고 와. 반지 나왔어. 아, 근데 같은 반지 두 개 껴지나? 얘도 거인인가 본데? 썸네일? 아, 야, 잠깐, 멈췄다, 얘네. 가자, 그냥. 괜히 시비 붙겠다.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있으면은, 아, 뭐야. 쪼그리고 앉으면은, 배달해줬던 걸, 어, 아니네? 납치당하네? 수준 인디언의 망신이야.
왔다. 20분씩 자를까 그냥? 진행도 빠른데 생각보다? 희미한 불씨. 나 이 창 마음에 든다. 이거 그냥 계속 써야겠다. 뭔가 되게 내 취향이야. 방금 뭐 한 거냐? 이거 뭔데? 대굴 대굴? 뭔데 저게? 아까 걔도 검이랑 방패니까 창 안 주겠죠? 이것도 그냥 먹자 그냥. 다 내 레벨업에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컨디션이 안 좋지?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레벨업 하죠 일단.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곳이지만 얘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아 사심이 이거 사심이 흘러넘쳐. 내가 알기로 적응력 찍으면은 속도 올라가는 걸로 알거든요? 안 올라가네? 모르겠다. 데미지 올려봐. 여기 이게 데미지 오른손 원. 1 올라가니? 잠깐만. 데미지 1 올라가? 나 오른손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 133. 아, 활이구나, 저거. 1 올라간다고? 안 올려. 장난하나. 1 올라가면 어떡해.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크소울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최강의 인디언 할라피뇨의 싸움.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 색깔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얘 그거 초콜릿 같은 거 코팅할 때 뭐 집어넣으면 색이 막 입히 그런 느낌으로 빨간데? 자 그럼 다음에 봬요. 뿅!